네, 지난밤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등을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네, 안녕하세요.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지난밤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 전해 주시죠. 네, 현재 옹진군은 폭염주의보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에도 폭염으로 인한 환자가 4명이 발생해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어제 오후 1시 58분경 동구 송현동 동부아파트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80대 할아버지가 쓰러져 의식이 떨어지고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5시 1분경에는 부평구 부평여고 인근 인도에서도 길을 가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등 열탈진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요. 오후 5시 26분경에도 연수구 동춘동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고등학생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농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심한 어지러움증과 경련을 일으켰으며 출동한 송도 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서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00시 2분경에는 중구 항동 한 공장에서 30대 여성이 야간 작업 중에 손발이 굳어지는 등열 경련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39분경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장수 IC에서 판교 방향으로 달리던 23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화물차 타이어 등 기자재 일부가 불에 타면서 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4시경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한 자동차 매매단지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요. 컨테이너 두개 동이 소실되면서 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추락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시 3분경 계양구 작전동 한 아파트 3층에서 50대 남성이 창문에서 작업을 하던 중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목과 골반을 심하게 다쳤는데요. 출동한 계양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각 가정에서는 비가 새거나 배수로가 막힌 곳은 없는지, 축대나 담장에 균열이 발생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강풍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나 간판 등은 돌풍에 날아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